네, 이해라 기자. 백화점 주말에 가보셨어요? 요새 네 가봤습니다. 저도 조금 가봤는데요. 잠잠해져서 어떤가요? 뭘 둘러볼 수가 없고 그냥 살 것만 딱 사고 나올 정도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너무 많아서 정말 보복 소비구나 생각이 들 지금 이제 정도로. 그런 시점이 그렇습니다. 왔구나. 네네. 깨달으셨군요. 네, 최근 백화점 판매 급증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2월 백화점 판매가 1년 전보다 33.5% 증가를 한 것입니다. 아, 이것은 통계 작성이 95년도에 시작이 됐었는데 그 이듬해인 96년에 52% 증가했던 이후로 최고 증가율을 기록을 한 것인데요. 네. 이유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설 명절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는 그설 명절이 1월 말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네. 올해는 2월이었죠. 2월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설 명절 영향으로 선물용 상품 판매가 는 영향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백화점 방문하셨다고 했는데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더 현대 서울이라고 현대 갔다 왔어요. 여의도에서 여기 다녀오셨어요? 북적인다고 네. 하더라고요. 뭐 웨이팅이 뭐 식사하기 위해서 한 40팀 정도 기다릴 맞아요. 정도로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뭐 이런 새 백화점이 또 등장을 했고 또 날도 풀리고 외부 활동이 점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자고 있던 소비가 늘고 있는 영향 때문에 2월에 이 백화점 판매가 참 많이 늘었다 이런 수치가 나왔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소비 심리가 살아나는 것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이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 지수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2월 소매 판매액 지수가 115.1을 기록을 했는데요. 코로나19 이전이 116 정도였으니까 어느 정도 근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작년 초에 105 정도 수준이어서 많이 회복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백화점 판매 그 속으로 한번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품목별로 좀 살펴볼게요, 김정 기자. 네, 사실 뭐 백화점 소비 품목만 제가 들고 온건 아니고요. 네. 전체 품목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좋아요. 해왔는데요. 네. 내구재 판매 지수가 이제 지난 2월 141.5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2월 지수를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네. 내구재가 뭔가 하시는 시청자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수명이 긴 제품,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나 전자제품, 가구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네. 뭐 작년에 우리 주변만 봐도 사실 가장 많이 바꾼 게 승용차, 그렇죠. 그리고 뭐 TV. 그쵸, 네. TV, 세탁기, 건조기, 맞아요. 뭐 이런 가전제품, 네. 뭐 이런 가구도 많이 맞아요. 바꾸셨었거든요. 네. 이런 걸 보니까 이런 뭐 내구재 판매 지수의 기준인 백선을 이제 훌쩍 웃돈 거니까 네. 판매가 굉장히 활발했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지난해 개별 소비세 인하와 신차 출시에 따라서 자동차 소비가 크게 늘었고 또 코로나로 실내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까 가전이나 가구 수요도 교체 수요가 굉장히 증가했다. 이 뉴스도 저희가 거의 1년 내내 전달 드린 것 맞아요. 같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반영된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내구재보다는 수명이 다소 짧은 옷이나 신발, 가방 등을 준내구재라고 하는데 이 준내구재 제품의 경우에는 코로나 영향을 좀 벗어나지 못하면서 1년 전보다 다소 낮은 98.0의 판매 지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게 100선 아래니까 아무래도 좀 둔화가 됐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외출이 줄다 보니까 뭐새 옷, 새 신발 구입이 저도 줄었고 저 네. 주변에도 다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관련 업체가 좀 눈물을 흘릴 것 같고 네. 여기에 준내구재보다도 수명이 짧은 품목이 바로 비내구재인데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화장품이나 식음료, 또 문구품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역시도 판매 지수가 115.7에서 1년 사이에 110.6까지 이제 추락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외국인 관광객 감소로 이제 면세품과 화장품 판매가 부진했던 것이 악영향을 준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목격한 그 경험치만 봐도 네, 소비자들이 이미 심리가 쏠려 있구나 느껴지는데 이게 지금 지수로 표현한 수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성종 기자, 네, 볼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백화점에 사람이 몰리고 또 네.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이런 벌써 이제 수치로 증명이 되고 맞아요. 있는데 네. 계속해서 소비자 심리 지수도 상당히 회복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3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3월 소비자 심리 지수 CCSI라고 불리는데 소비자 심리 지수가 100점 5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뭐 경기 상황, 가계 수입 전망, 또 소비 지출 전망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수화해서 나타내는 것인데
100을 넘었다는 것은 일단 이전보다 더 낙관적으로 본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네. 그런데 일단은 100을 넘었고 특히나 이 소비자 심리지수가 기준선인 100을 넘은 것이 작년 1월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네.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일단은 봤다. 물론 이게 일시적으로 잠깐 넘었다가 다시 떨어질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있다는 것은 어떤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지금 시점이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앞서 우리 이슈에서는 IT, 뭐 자동차, 에처전지 이제 주목해 봐 필요가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제 유통주 관심 가져보도 될까요? 이혜라 기자. 네. 일단 백신 접종에 굉장히 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이고 네. 경기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움츠러들었던 소비가 살아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업계에 이런 좋은 기운이 퍼지지 않을까 기대를 네. 벌써부터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 유통과 쪽에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온라인 쪽 쇼핑업 진출 호재와 더불어서 이슈가 많은데 특히 유통업 가운데에서 오프라인 고객의 증가라든지 면세사업부 성장을 예상할 수 있는 백화점 쪽을 주목해보자는 의견이 좀 많았는데요. 이 가운데 신세계가 온라인 경쟁력 강화 등 호재가 많아서 두루 증권업계에서 톱픽으로 선정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준내구재, 비내구재 구제 관련해서도 이전 눌려있던 심리가 하반기에는 좀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외에 하이트진로 같은 주류 업종도 여름 특수와 함께 하반기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면서 좀 살아날 수 있는 섹터다라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네.